올겨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태희의 콘서트가 한 주간 공연 예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공연 예매 순위를 정효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다로 올겨울 앨범 판매량 순위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태희의 첫 콘서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태희의 첫 번째 라이브 콘서트 사랑은 하나다는 한 주간 공연 예매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희의 콘서트는 티켓 가격을 19,900원으로 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희는 공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오디의 전국 투어 콘서트 중 부산 공연과 대구 공연은 각각 2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지오디 역시 올겨울 앨범 판매량 순위에서 10주 넘게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앨범에 대한 인기가 자연스레 공연에 대한 인기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던 록그룹 넬이 그들의 고향 서울 홍대 앞 클럽에서 여는 단독 콘서트가 예매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넬의 콘서트는 여성 예매 비율이 91%나 돼 넬의 음악적 감수성에 여성들이 더 심취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 3일간 앙코르 공연을 갖는 이적의 적군의 방 콘서트가 5위에 올라 여전히 두터운 이적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정효민입니다.